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초조, 불안,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대와 희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외신을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몰고 올 몇 가지 돌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센 돌풍은 우크라이나로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기간 동안에 내가 당선되면은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하고는 내가 잘 알고 있다. My friend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NN 같은 주요 외신은 트럼프 당선자가 젤렌스키하고 푸틴의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정전 협상 테이블에 앉힐 거라는 겁니다. 특히 젤렌스키가 뭐 이 정전 협상을 안 하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뭐 끊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거라고 이제 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고 벤스 부통령 후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가 적당히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땅 양보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스크바한테 나토 가입 안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그냥 전쟁 끝내라, 그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영어로 말하면 give up, early to Moscow. 야야 젤렌스키, 네가 저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땅 조금 양보하고 빨리 전쟁 끝내,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의 등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테이블에 앉아서 한 말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한 말이, 야 싸우지 말고 굿 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좋은 딜을 해라, 협상을 해라. 그러면 내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이건 완전히 굴욕적인 평화 협상이죠.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 마음속으로 참 부담이 크고 지금 요새 애가 탑니다. 왜냐면 그 쿠르스크를 점령한 건 좋았는데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차츰 잡점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고, 또 쿠르스크에는 엉뚱하게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만여명 병력이 투입되면 저거 상당한 전력이거든요.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2년 이상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나 젤렌스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돌풍은 우크라이나만 부는 게 아니고 나토한테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토 너희들 부자 나라 아니야, 독일 프랑스 부자 나라인데 너희 좀 방위부 좀 높여갖고 스스로 나라를 지켜. 왜 미국이 남의 나라를 대서양 건너에 있는 나라를 지켜주냐, 그러면서 트럼프의 어떤 전직 관료는 외신에 대고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고 만약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희들은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나토가 러시아 침략받아도 미국이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간 좀 무책임한 거친 소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나토 총 군사비의 3분의 1을 미국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국이 그 나토의 지도자들한테 너희도 좀 GDP의 2% 정도는 국방비를 써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한 2006년경입니다. 그때 나토 국가들이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나토 국가에서 그 이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K방산을 사랑하는 폴란드, 무려 GDP의 4.7%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3.3%.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옛날에 메르켈 수상 만나고 굉장히 막 얄미워했습니다. 독일은 뺀질 거리면서 GDP 1.5%밖에 안 쓴 거예요. 영국이 겨우 2.0% 넣고 프랑스도 1.9%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 독일, 프랑스가 2% 기준 미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6%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나토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등 떠밀려가지고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국제무역에 어떤 돌풍이 몰아치냐 이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뭐 수입품에 대해서 10% 내지 2% 그냥 관세 쭉 때려버리겠다. 특히 차이나는 60%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차이나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60% 때리는 게 아니고 최대 60%까지 때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분석하기에는 트럼프가 뭐 60% 운운하지만 그래도 차이나에 대해서는 적어도 20% 정도는 때릴 거라 그랬거든요. 와, 그럼 베이징 진짜 힘들죠. 왜냐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 맞았거든요. 거기다 또 20%도 두드려 맞으면 중국 경제, 중국 대무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 지상주를 외국이 두려워하냐면, 이 관세는 미의회 승인 없어도 대통령 권한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경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아메리칸 잡 아닙니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에 의해서 하여튼 아메리칸 잡을 훔쳐가는 나라는 당연히 나쁜 나라예요. 근데 그 아메리칸 잡을 훔쳐가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인데, 우리 국내 신문 보면 야,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니까 우리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두드려 맞을 거 아니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랭킹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8등밖에 안 됩니다. 8등. 1등이 차이나가 2,800억 불 내고 있고요. 그다음 멕시코가 1,500억 불 내고 있고, 베트남이 1,000억 불. 의외로 베트남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830억 불 이런 식으로 있고, 한국이 이제 514억 불로 이제 8등이니까 두드려 맞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일 많이 무역 흑자를 내는 차이나부터 배싱하고 뚜루룩 뚜들어보니까 잘하면 우리나라까지는 뚜드려 후려치는 게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제일 노리는 나라가 베트남하고 멕시코입니다. 이 중국이 베트남하고 멕시코의 생산 기준을 맹기라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에 크게 중국 전기차 비아드 같은 데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야, 차이니스, 너 멕시코에다 전기차 공장 세웠고 미국 들어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우회 관세 부과하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진짜 뭐 인플레 감축법 그러니까 화끈하게 친환경 정책, 클린 에너지, 기후 변화 정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 상당 부분에 말짱꽝이 될것 같아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1기 때 취임하자마자 탈퇴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탈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클린 에너지냐? 아메리칸 오일하고 가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오일하고 가스 채굴을 하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야, 저 막연한 클린 에너지,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메리칸 잡, 아메리칸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값싼 에너지, 아메리칸 메이드 오일이나 가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뭐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 주고, 또 반도체법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생기는 외국 기업, 뭐 외국 기업인 게뭐 타이완 기업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야, 뭐 삼성전자, TSMC 저 부자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인데 왜 저런 외국 기업한테 미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주냐 그러면서, 수익 관세, 애들 막 반도체 수익 관세 장비 막 높이면은 미 정부가 보조금 안 주더라도 스스로 미국에 공장 세우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인데, 차이나는 이렇게 외신을 보면은 입장이 미묘해요. 1기 때보다 더 세게 차이나 배싱을 하기 때문에 위기이지만 기회도 있을 거랍니다. 베이징은 하도 두드려 맞아갖고, 두드려 맞는데 이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차이나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대응 보복을 하고 새로운 트럼프 집권 위기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단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또 외신을 이렇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저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로 나가니까, 그러면 글로벌 그이 역량, 그럼 글로벌 세계에 무슨 배큐 공간이 생기면 거기를 차이나가 뚫고 들어가면 차이나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이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 민주당 행정부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를 많이 맹기렸잖아요. 뭐 호주, 인도, 대만하고 손잡고 맹기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동맹 체제보다는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약간 그런 동맹 시스템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거라 이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대만이에요. 지금 대만 사람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대만이 미 대선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만 사람 5명 중에 4명이 민주당이 해리슨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앞날에 굉장히 먹구름이 낀 거를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대만 너도 방위비 지불해. 너 뭐 TSMC같이 잘나는 기업 있고 너 미국의 반도체 비즈니스 대만으로 다 가져가지 않느냐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만을 보는 거를 워싱턴이 어떻게 보냈다에 따라서 굉장히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을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고 대적하는데 불침 항공모함이죠 대만은. 근데 대만을 경제적인 가치에서 보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데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때 군에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과연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걸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대만에서 손 떼세요 손 떼세요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설득할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에 몰아칠 돌풍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대 평양의 지도자가 악수하고 시시콘수 웃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게 아니 그 평양의 그 지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하다 이것도 그냥 똑똑하다 매우 똑똑하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자기를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아주 잘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가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죠. 우리가 한 10억불 조금 넘게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불 내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 약간 뻥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들어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담금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번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하고 다시 만나서 뭐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러면 한반도에도 이상한 돌풍이 몰아칠 게 아니라 그러는데 외신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한반도 문제는 랭킹에 한참 밀려있답니다. 지금 취임하면 바쁘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해야죠. 중동 가자지구 이런 이란 또 이렇게 후려쳐야죠. 그다음에 차이나하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슈는 한 6번째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큰 영향을 얻고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차인하고 견제하는데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일본에 채웠던 많은 족쇄를 풀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시에 일본의 경항공모함이 간 거를 허용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일본의 가가홀에는 이지모군 경항공모함에 타가지고 허용해 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태까지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 간 걸 허용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허용을 해줬고 요 정책 기조가 2기에도 제가 보기에 계속될 것 같아요.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미국이 지원해 주는데 경항모 맹길어갖고 중국 항공모함하고 대항하게 맹길고 어쩌면 미국이 호주가 핵잠수함 가는 거 허용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핵잠수함 가는 걸 허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에 몰아칠 폭풍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제일 큰 외교적 업적을 낸 데가 미들리스트예요. 에브라함 어코드, 에브라함 협정구래갖고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스라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이 앉아갖고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의 업적이기 때문에 요번에 중동에서도 중동 분쟁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란,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하마스 있는데 돌파구를 열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려 그러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야 한번 붙은 바에 끝까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아주 박멸해버리라고 이스라엘이 강경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밀지만 그렇지만 또 아랍의 다른 전문가들은 아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알아 약간 좀 거칠고 그렇지만 anyway 스트롱맨이고 딜메이커 협상의 달인이니까 어쩌면 그 중동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고 특히 제일 최후의 관심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하는 건데 이걸 이제 과감하게 딜메이커가 되고 앉혀놓으면 굉장히 중동 평화가 굉장히 진전되는 건데 아 그럼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야 방위조약 맺자고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앞으로 국제관계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불투명한데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몇 가지만 Q&A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야 그럼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 국제관계 뭐 자유무역에 대혼란이나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신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CNN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집권 1기보다 내년 1월 20일에 백악관에 들어가면 보다 강력하게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추진합니다. 솔럭키하게 미 상원도 공화당이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렇지만 레스 돈키호테 뭐 집권 1기 때 보였던 무슨 뭐 이상한 돈키호테 같은 행동은 적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을 4년 동안 다스려본 지도자고 국제적인 감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일대 들어간 사람이 이 양반은 국제정세도 모르고 뭐 행정부에 있어 보지 않으니까 비즈니스 부동산 거래 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을 4년을 해봤기 때문에 돈키호테 가던 행동을 적게 할 거라고 이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Q&A는 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로 뭐 나가면은 동맹국을 외면할 거 아니냐. 뭐 동맹국 하면 뭐 대만, 나토, 한국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미국의 동부 언론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언론 뉴욕 타임스, CNN 거의 모든 언론은 진보라 그럽니다. 지나친 진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깔아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한다 그럽니다. 미국 동부 언론 중에서 보수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팍스 뉴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보는 게 뉴욕 타임스 이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상한 신고립주의자로 뭐 묘사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 국제적인 고립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쓰다 보니까 국제관계 우선순위가 아래로 내려간 것뿐이지 뭐 외국하고 고립하겠다 그런 정책이 절대 아니고 이 점은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맹국을 버리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대통령 혼자 동맹국을 버려요? 미국의 상원이고 하원이고 의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야 동맹국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고 야 너희들 프리런치 계속 무임승차 생각하지 말고 돈 좀 많이 내고 돈 좀 부담하라 이런 뜻이니까 아, 동맹국이 약간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약간 성의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뭐 동맹국을 버리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럼 우크라이나 버리지 않느냐? 근데 우크라이나는 참고로 미국의 동맹국은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Q&A가 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그럼 한미 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게 아니냐? Don't worry. 트럼프 대통령 외교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잖아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백악관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를 딱 보세요. 경제 마인드 갖고 코리아를 버릴 수 있나요? 경제적인 관점은 절대 못 버리죠. 지금 미국 입장에는 차이나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미국이 벅차거든요. 차이나가 너무 이렇게 거세게 뭐 군사력을 증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세계 5위인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죠. 지금 특히 미 해군이나 미 공군은 중국의 놀라운 군사력 증강 기세에 대응하기가 벅차요. 미국의 조선 능력, 군함을 지시는 조선 능력이 떨어지고 전투기에서도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어차피 첨단 기술을 우리 카이에 주지하고 우리 카이가 KF-21 맹인 것도 중국에 혼자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K방산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공군력이나 해결력을 보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얼마 전부터 미 해군 군함이 정기 보수하는 거를 우리 K조선소에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K조선이 뭐 미국의 필리스 조선소를 인수하면 궁극적으로 K조선이 미 군함을 맹기로 주는 겁니다. 아, 이런 좋은 경제적인 파트너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버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세 번째, K배터리, K반도체, K전기차. 이거 지금 버려버리면은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절대로 이런 한미관계 소원해지는 데거나 주한미군 설사하는 일은 저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내 신문이 제일 걱정하는 건, 야,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으로 보조금 주겠다고 삼성전자, SK온, 뭐 현대자동차 그룹, 뭐 삼성 SDI 엄청나게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민주당의 이런 친환경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는 해요. 후퇴는 하지만 절대로 전면 철폐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어떤 친환경 정책의 추진 속도, 뭐 2030몇 년까지 신차 구입의 몇 퍼센트는 전기차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또 이렇게 2035년에서 2045년 늦춘다든지, 뭐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그 구입해야 되는 규모를 퍼센트를 줄이고, 그런 거는 있지만 뭐 대변화하고 백지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려는 할 만하지만 우리가 잘 대응하면 돼요. 첫,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힘이 강하거든요. 상원의원이 우리 기업이 뭐 텍사스 이런 데 모두 많은 주에다가 열몇 개 주에다 막 공장 맹기면 그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땡큐 소마치 삼성전자예요. 뭐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그 해당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해당 주 상원의원을 동원해 갖고 백악관의 압력력과 미 상원이나 하원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몰고 올 여러 가지 돌풍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이고 한미관계도 원더풀입니다.